카마키리 우동. 위치는 이곳입니다. 카마키리 우동은 지하철 아카사카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우동집으로 미식 매체 여러 곳에서 후쿠오카의 대표 우동 맛집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미슐랭 매거진에서 신선한 재료로 좋은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에 주어지는 플레이트 등급을 받았고 일본 전체 맛집 5000 이내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튀김 솜씨가 아주 뛰어나므로 고보텐 우동, 새우튀김 우동 등 튀김이 들어간 우동은 특히 더욱 맛있습니다. 카마키리 우동은 한국어 메뉴판이 있으며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후쿠오카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은 우동입니다. 후쿠오카의 점심시간이 되면 우동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고 다들 후쿠오카의 명물인 우엉튀김을 토핑으로 올려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쿠오카 사람들의 우동 사랑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동이라는 음식 자체가 후쿠오카 하카타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후쿠오카 하카타는 우동 전래의 땅으로 불리며 일본의 제분과 제면 기술이 처음 전해진 지역입니다. 1241년 불교를 배우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던 세이치 국사가 2년간 중국에서 머물며 제분과 제면 기술을 가져왔고 하카타 지역에 절을 세우고 호교 활동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우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동은 일본 최초의 우동인 하카타 우동이 되었습니다. 이후 하카타 지역에 머물던 상인들이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우동을 선호하면서 일본 전역으로 퍼졌고 우동은 완전히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후쿠오카 우동의 특징은 부드러운 면, 맑은 국물, 그리고 우엉튀김입니다. 우동 국물은 멸치, 가다랑어, 훈제포, 다시마 등을 넣어 시원한 맛을 끌어올리고 우동 위에 꼭 우엉튀김을 토핑으로 올려 먹습니다. 고보텐 우동이라고 불리는 우엉튀김 우동이 후쿠오카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우동으로 후쿠오카에는 수많은 고보텐 우동집이 있습니다.